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.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.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의한 게 뭡니까? 사실 저 고백에 빠져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, 그 성경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, 기적을 베푸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, 이게 막 성경의 주류로 나오는 내용인데 이 한마디도 안 돼 있는 거예요. 다 빼고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,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. 그 한 줄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왜 뺐습니까 이게?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? 우리 신앙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엑기스를 사도신경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래요. 거기에 이적기사 베푸시고가 없습니다. 그거는요, 이 세 가지를 강조하기 위하여 보조로 쓰여진 도구인데, 오늘 우리의 신앙은 막 죽으나 깨나 이적기사 베풀어달라고, 병 고치게 해달라고, 계속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달라고, 우리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.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삶을 요약하십니다.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니라,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. 우리 초점이 지금 잘못됐다는 걸 사도신경을 통해 인식하고 되돌리셔야 돼요. 우리 그토록 원하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잘 살고 병 떠나고, 이건 다 별책 부록이에요. 이 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에 방해되면 그거 하나도 안 들어주세요.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고 생각하시면, 여러분의 중심이 지금 기도 응답되면 안 되는, 이것이 강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으시면 돼요.